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린 한곡 완성하기 김규진입니다. 저희 오늘 고세크의 갑오트 함께 해볼게요. 스즈키 교재를 하시다 보면 갑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선생님 왜 갑오트가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오고 뒤에 보니까 갑오트가 또 있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갑오트는 뭐 예를 들면 제 이름 김규진처럼 제목을 뜻하는 게 아니고 춤곡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오트가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는 춤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악보 보시면 지금 이 고세크의 갑오트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스타카토이실 거예요. 스타카토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스타카토에 대한 간략한 얘기도 함께 드릴 거고요. 일단은 스타카토를 빼고 왼손이랑 오른손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스타카토까지 붙여서 함께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A부터 보실게요. 자, 일단은 스타카토를 빼고 왼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3번 손가락을 잡고 짚으신 채로 4번 손가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3번 손가락이 4번 손가락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3번을 짚고 4번 뻗어서 짚어주고 다시 3. 그 다음에 2번 도. 지금 여기 도샵 없죠? 그래서 1번 쪽으로 내려서 짚어주시는데, 도, 다음에 3번. 여기는 붙여두고 갈게요, 2번을.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마디는 화를 좀 얘기해 볼까요? 화를 보시면 지금 세 번째 줄에서 솔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로 다시 가죠. 첫 번째 줄 갔다가 다시 세 번째 줄. 두 줄을 넘나드는 거죠. 꾸밈음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럼 꾸밈음 빼고 솔에서 솔로 다시 세 번째 줄 솔. 자, 일단 두 줄을 넘어가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네,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시냐면, 일단 왼손 빼고 오른손만 보세요. 세 번째 줄에서 팔이 먼저 이연으로 가는 거예요. 이연으로 가서 첫 번째 줄을 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가야 되니까 팔이 또 먼저 가주죠. 예를 들어서, 뒤연인데 팔꿈치가 이렇게 낮다거나, 아니면 2연인데 팔꿈치가 높다거나 하면, 뭐 어깨나 팔꿈치가 경직이 되면서 각도도 정확하지 않고 내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하시는데, 세 번째 줄에 맞는 위팔 각도, 저희 각 줄의 각도를 맞춰주는 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위팔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맞게 위팔을 맞춰주시고,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맞춰서 다시 팔을 바꿔주시고, 다시 세 번째 줄. 지금 저처럼 일단 핑거링 빼고, 활로만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손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옆줄 건드리지 않고 소리가 날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솔, 솔할때 보면 작은 음표가 붙어 있죠. 꾸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솔에 있는 한 박자, 한 박자 안에 그 꾸밈음이 같이 들어가요. 박자가 포함해서 팟솔 포함 한 박자.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파가 꾸밈음인 만큼 박자가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단 왼손 보시면 1번에 2번이 빨리 와주면 되죠. 자, 근데 왼손이 2번이 빨리 오려면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혹 손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 펴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지판 가까이, 힘을 빼고 지판 가까이 해서 내가 2번을 따단 바로 짚어줄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솔, 솔, 솔 끝난 다음에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화를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토레도라가 내리말로 시작인데, 솔도 지금
내리말로 끝났죠? 그러면 이만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아니고 끝나신 다음에 다시 가운데쯤으로. 자, 근데 화를 바꾸실 때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되감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끝나고 공중에서 작게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면서 밑으로. 지금 이 곡에서 스타카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스타카토 못지않게 화를 바꿔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계속 반복 연습을 해보세요. 원 그려서 밑으로. 원 그려서 밑으로. 착지할 때 힘이 너무 많지 않게 부드럽게.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왼손 먼저 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도 짚어 두신 채로 자, 도레도라 시도시 솔 가실 때 1번 두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직 내가 핑거링을 동시에 잡는 게 어색하다 그러면 차근차근 가시는 게더 낫고, 아니면 1번은 두고 2, 3번만 옆줄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빨라요, 빠르기는. 그래서 핑거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다 그러면 1번 잡고 2, 3번만 넘어갔다가 오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꾸밈음은 2, 3토레인데 지금 보면 꾸밈음에 임시표 도 샵이 붙어 있죠? 원래 지금 저희 조표에는 파샵밖에 없는데 도에 샵이 붙어 있으니까 3번 쪽으로 가까이. 그리고 3번 손가락 멀리서가 아니고 가까이에서 대기해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활 바꿔서 처음이랑 똑같네요. 원 그려서 활 바꾸고 그 다음에 시 많이 쓸 거예요. 솔도 많이.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도샵 임시표 두 개 있는데 저희가 A연에 있는 도샵은 좀 익숙하실 건데 G연에 있는 도샵, G연에 있는 도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G연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솔, 라, 시, 3번이 도죠? 그러니까 도샵이라는 거는 도보다 음정을 반음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손가락을 한 손가락 정도 더 보내줍니다. 여기에서 솔 미도 하실 때 미를 잡아 놓으시고 짚어 놓으시고 3번을 쭉 뻗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안쪽 줄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가야 되는 게 되게 멀리 느껴지죠. 근데 손가락만 가는 게 아니고 팔도 같이. 팔이 내 몸 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손가락 길이는 저희가 늘릴 수 없으니까 팔이 들어와 주면서 얘가 조금 더 G연 쪽으로 가까울 수 있게. 미도 할 때 팔 안쪽으로. 그 다음에 B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활 끝나신 다음에 원 그리면서 밑으로 돌아오시고 일단 B 두 마디까지는 왼손이 어려운 게 없죠? 주의할 점, 여기 스타카토 아니에요. 첫 마디는 스타카토지만 두 번째 마디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마디는 길게 써주실 거예요. 바꿔서
자, 여기 왜 천천히 보여드렸냐면, 왼손이 중심이 계속 바뀌어요. 다시 왼손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위로, 다시 아래쪽, 자, 요거 자세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 레까지 하시고, 아래쪽 2번. 얘를 붙여두고 4번을 가려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떼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떼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4번이 가는 직전까지 최대한 붙여주시는 게 좋고, 미리 떨어지면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에 다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4번 가기 바로 전까지 붙였다가 4번 도착하면 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잘 찾아서 짚고, 아래쪽으로 중심 옮기면서, 2번을 떼셔도 되는데, 4번 짚을 때까지 최대한 붙여뒀다가,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손가락들이 서로서로 조금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 이어 달리기 할때 바톤 넘겨주는 것처럼 2번 손가락을 떼도 상관없지만 4번 손가락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 붙여놨다가 4번을 보내주고 자기는 떨어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잘 옮겨주시면서 마찬가지 뒤에는 스타카토 아니니까 활 길게 쓰시고 활도 바꿔서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악보에 리타르단도 써 있죠. RIT 점써 있는 거 리타르단도라고 읽어요.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템포가 느려질까요? 자, 뒤에 마디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면 뭔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씬이 바뀌거나 뭔가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좀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여기도 템포를 조금 느리게 만들면서 분위기를 바꿨다가 다음 마디에 보면 어템포가 써 있어요. 원래 속도로 살짝 느렸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서 한번 이벤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느려지시면 안 되고 적당히. 끝난 줄 알았지?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 그리고 손가락 한번 볼까요? 어템포 있는 마디? 어템포 있는 마디 보시면 여기에서 시 두고 가실 거예요. 지금 짚고 있는 거 1번 그대로 두시고 옆줄로 2번 넘기고 3번 넘기고 그 다음에 도오고 이러면 뭐가 편하냐면 내가 시를 짚고 있었기 때문에 파, 소를 갔다가 그 다음에 도올 때 1번 손가락이 중심을 잡아주죠. 도 돌아올 때 1번 가까이 안정적으로 올수 있게. 그래서 시를 시, 파샵, 솔, 도까지 짚어두시면 돼요. 넘어가서 시 볼게요. 시 보시면 시맨 처음에 시, 시, 도, 도에 보면 짝대기 하나씩 붙어 있죠. 그 테누토라고 합니다. 테누토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되게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이 한음 한음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스타카토도 없고 밑에 칸타빌레라고 써 있죠.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활을 최대한 많이 쓰셔서 느리게 하셔도 돼요, 지금은. 최대한 많이 쓰셔, 내가 쓸수 있는 만큼. 다음 바디도 마찬가지. 많이. 그 다음은 왼손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도샵 임시표 하나 있고,
바로 다음에 제자리표 임시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레 도샵 레할 때는 도에 샵을 붙여서 3번 쪽에 가까이. 근데 그 다음에 미래 도시 내려올 때는 제자리표, 이제 샵 없어요라는 표시죠. 그래서 2번 손가락이 1번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려우시면 슬러를 잠깐 빼셔도 돼요. 각활로 하시면서 핑거링 먼저 보셔도 되니까 왼손 천천히 각활로 해볼게요. 짚을 때 일단 2, 3번 같이 짚을게요. 어차피 도샵 오니까. 띄었다가 다시 3, 4번 미, 2번 손가락 지금 제가 뗐죠? 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4번 가면서 2번 떼고 아래쪽으로 중심 옮기면서 2번 자리. 여기는 왼손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엄청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각활로 하시면서 음정만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두개 슬러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네개 슬러를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 일단은 왼손을 먼저 연습하세요. 아니면 활 내려놓고 왼손만 그냥 악기에 지금 테이프가 붙여 있으시면 그 테이프 자리 확인하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일단 슬러를 넣어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넘어가서 여기는 맨 처음에 있는 미 있죠? 1번 손가락. 1번 손가락 안 떼고 계속 짚어 두실게요. 길게 자, 마지막 마디 보시면 중간에 16분음표 4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리듬이 좀 짧으니까 여기는 시, 도, 시 1번 하고 있을 때 2번이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지판 가까이에서 타이밍 맞춰서 짚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D 볼게요. D 보시면 여기에도 16분음표 있는데 도시라솔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4개 16분음표 중간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음표 넘어갈 때 줄이 바뀌죠? 손가락 빼고 저처럼 그냥 줄만, 활만 연습하셔도 돼요.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이,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줄이 나오고, 제가 활을 요만큼 옮겨도 두 번째 줄이 나와요. 여기도 라고, 이렇게 해도 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D연에서도, 세 번째 줄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도 D가 나오고, 조금 더 들어도 D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악보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게 제일 유리할까요?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갈 거니까, A연 중에서도 세 번째 줄이랑 좀 가까운 A연. D연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활 연습하실 때 그냥 핑거링 빼고 보잉만 연습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다. 내가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데 동작이 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왼손 과감하게 일단 나중에 연습하시고 활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 넘어갈 수 있는 각도를 찾아서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왼손이랑 같이
자, 왼손은 주의할 점 뭐가 있냐면, 토시, 라할때 저희 어차피 개방현이잖아요. 짚는 손가락 없죠. 그래서 라 하실 때 이미 솔을 준비를 해 두시는 거예요. 가 있죠? 지금 짚지는 않았지만. 타이밍 맞춰서 짚어주기. 만약에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인제 짚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왼손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왼손 A연 AA. A 하실 때 3번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 연습 엄청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다른 곡에서도 이런 식으로 0번에서 넘어가는데 다른 줄로, 0번에서 다른 줄로 넘어가는데 3번 손가락이다 그러면 대부분 타이밍 늦으시거든요. 이런 데서 그냥 확실히 100%는 아니어도 70%, 80%까지는 손가락 연습을 잡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스타카토 있는 부분들 활 주의 구간이죠? 각도가 계속 바뀌어요.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 다시 세 번째 줄. 근데 다행인 거는 스타카토가 있네요. 그래서 그 스타카토를 좀 이용을 하셔서 세 번째 줄에서 스타카토 하면서 활을 멈추잖아요, 저희가. 활을 멈춘 상태에서 첫 번째 줄로 보내주기. 활 멈춘 상태에서 세 번째 줄로 윗팔 먼저예요. 윗팔 먼저 보내주시고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팔이 먼저. 세 번째 줄로. 여기는 왼손, 오른손 둘다 어려우시죠? 도에서 미. 자, 왼손 먼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3번 손가락 떼시면서 4번 올 건데, 3번 너무 미리 떨어지고 4번 오면, 얘가 4번 손가락이 혼자서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까지 3번 붙여 두시고 얘 가는 것좀 도와주고 빠지셔도 돼요. 그다음에 도에서 미 가는 활, G연에서 핑거링 빼고 보잉만 G연에서 A연이죠. 마찬가지로 팔이 먼저 가겠죠. 근데 이 G연에서 A연으로 갈때 내가 팔을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몸으로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반복.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파, 솔둘다 업이죠. 왜냐면 그 다음에 악보에 피치카토가 써 있어요. PIZZ 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피치카토, 손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주법이에요. 왼손 피치카토도 있어요. 오른손 피치카토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오른손 피치카토를 할 건데,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게 있어요. 피치카토를 할때 저희가 두 번째 손가락을 쓸 거예요. 활을 잡는 두 번째 손가락. 근데 얘를 이렇게 대놓고 피치를 할 수도 있어요. 활대에다가 손을 놓고 피치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활이 이렇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이올린 줄에 누워버리거든요. 그러면 피치카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활을 이렇게 수직으로 천장을 보게 일자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둘째 손가락을 빼보시는 거예요. 둘째 손가락을 빼도 나머지 네개 손가락이 활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둘째 손가락에 자유롭게 피치카토를 줄을 뜯어주겠죠? 그래서 활 잡으실 때늘 말씀드린 거지만 힘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 60g 정도 되는 이 활을 다섯 손가락이 나눠서 잡는 거잖아요. 균형으로. 균형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처음에는 빨리 떼려고 하시면 흔들리실 거예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둘째 손가락을 빼봐요.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 네 개로 활 균형을 잡는 연습을 좀 미리 하고 오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뜯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뜯을 때 위치. 저희가 활을 어디서 쓰나요? 브릿지에서 지판까지. 요 사이는 활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송진 묻어있는 데 말고 지판 초입. 지판 들어가는 요 입구 쪽. 지판 위에서 줄을 뜯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살로 뜯는 게 소리가 제일 예뻐요. 손살, 손 끝에 있는 살. 이거를 손톱으로 뜯으시면 소리가 이렇게 땅 하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이 아니고 손살로. 아마 처음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얘부터 많이 연습을 하세요. 네 개의 손가락으로 활을 잡는 거, 이게 만약에 되셨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 상태로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내 몸에 왼쪽으로 기울이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이 상태면 아까 요거는 네 개의 손가락이 그래도 좀 아이들끼리 평균적으로 무게를 나누고 있는 건데,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누가 가장 많은 무게를 받냐면 새끼손가락이 될 거예요. 네, 새끼손가락이 이 활의 무게를 받아줘야 저희가 피치카토를 할때 활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자, 이렇게 일단 악보는 리딩을 다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곡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스타카토. 스타카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지금 제가 영상, 시범 영상을 시범 연주를 해드리면서는 스타카토를 중간중간에 같이 넣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핑거링이랑 보잉만 신경 쓰시면서 스타카토 빼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릴 게이 곡에 있는 스타카토가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스타카토를 말씀을 드릴게요. 활을, 스타카토를 여기서도 할수 있고, 미들에서도 할수 있고, 포인트에서도 할수 있지만, 지금 이 곡에서 좀 편안하게 스타카토를 하는 위치를 찾아보면 이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팔이 90도보다 접히면 동작이 크니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내 오른쪽 팔이 90도 혹은 90도보다 조금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90도 이상인 각도로 중간쯤에서 잡아주시고, 일단은 개방현만 해볼게요. A현이 편하시면 A현, D현이 편하시면 D현. 편하신 현에서 스타카토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스타카토가 뭐예요? 활을 끊어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타카토가 임팩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깔끔하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얘가 출발을 할때 활이 지금 보시면 맨 처음이 활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듯이 가죠. 업보우도 마찬가지로 업보우는 당겨주듯이 업보우는 당겨주듯이 맨 처음이 빠르잖아요. 만약에 이 임팩트가 뒤로 갔다면 이런 스타카토가 탄생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팩트는 맨 앞에, 그 다음에 임팩트 타임이 끝나면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 힘을. 그 임팩트 힘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 하면 쉬운데 손으로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스타카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체크해야 될 거는, 스타카토라고 하면은 대부분 힘을 주는 주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힘을 주는 주법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 속도만 다른 거지, 물론 약간의 압력은 있겠지만, 힘을 줘서 끝까지 하는 주법이 아니기 때문에, 활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내 팔꿈치랑 어깨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힘을 주는 주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팔꿈치가 높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활의 압력이 너무 많이 가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팔꿈치에 힘이 있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서 팔꿈치가 경직되지 않게 빼주고, 마찬가지인데 팔꿈치가 경직되면
어깨가 들릴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깨가 들리기 때문에 팔꿈치가 올라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두개다 체크하세요. 팔꿈치하고 어깨하고 힘 빼주기. 그래서 힘을 빼놓고 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리말에서는 뭔가를 잡아당기듯이 올리말에서는 뭔가를 끌어올리듯이 가끔 제가 레슨하다가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기를 쭈꾸미나 오징어를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준 적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하면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거를 동작을 이렇게 나무막대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작에 또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말할 때는 이렇게, 올리말할 때는 이렇게. 손목하고 손가락들이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아까 저희 피치카토 활만 잡고 이거 연습했던 것처럼 스타카토에도 활만 잡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히 보시면 똑같이 수직으로 올려놓고 천장 복에 올려놓고 다섯 손가락에 균형 잡고 힘 빼세요. 힘으로 잡는 거 아니고 균형으로. 이 상태에서 이 활을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손가락들을 접어서. 손가락들을 접어서 내 쪽으로 활이 오고 다시 펴주고 접어주고 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카토 할때 내리말은 접었던 손가락들을 펴주면서 스타카토가 나가면 속도를 조절하기 쉽고요. 올리말은 펴져 있는 손가락들을 접어주면서 당기면 쉽거든요. 다시 한번 접었던 거를 피면서 내리말, 펴져 있는 거를 접으면서 올리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세워두시고 접었다 폈다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도 좋고, 이거는 스타카토 아니고 다른 활 테크닉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연결 동작들이. 아, 한 가지 더. 이 곡에서는 스타카토가 엄청 짧은 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약간 긴게 어울릴까요? 스타카토가 엄청 짧으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길게. 근데 스타카토가 길게라는 게 이제 박자가 길어지는 게 아니고 활을 길게 쓰시면 돼요. 대부분 스타카토는 멈추는 주법이다 보니까 이만큼 쓰시고 그만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3배, 4배 더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오늘 일단 고세크의 갑옷을 여기까지 함께 했고요. 악보 단계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거링은 핑거링대로 조금, 왼손은 왼손대로, 오른손이 어려운 거는 보잉만 따로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꼭 악기를 올려서 연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 공활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 빼보기도 하고, 뭐 셋째를 빼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배우셨던 내용 복습하시고, 반복 연습하시면서, 좋은 연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